24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이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수강 신청 전 강의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거나 수강 신청 이후 강의 개설이 취소되어 불편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강의 개설과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박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의 계획하는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강의의 커리큘럼, 성적 비율 등 수업의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강 신청 직전 혹은 수강 신청 후에도 강의 계획안이 올라오지 않는 강의들이 있습니다. UBS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강 신청 전 강의 정보 미제공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78%에 달합니다. 또한 강의 정보 미제공으로 인해 학생들은 시험 날짜를 알 수 없어 시간표를 짜기 어렵고 교수가 배정되지 않아 수강평을 미리 확인할 수 없는 등 불편함을 겪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수업지원팀의 강의계획안 게시에 대해 문의한 결과 강의계획안 등록기간은 수강신청 일주일 전까지라고 답했습니다. 더불어 기한 내 게시 여부는 교원평가에 반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한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수강신청 이후 교수 미배정 문제로 강의 개설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과 측에서 강사를 채용하지 못했거나 담당 교수의 은퇴 이후 후임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의 저널리즘 비평 과목은 담당 교수의 계약 미연장과 수업 개설 전 임용 미확정으로 담당 교수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애정 있게 생각해서 이제 고른 과목인데 일방적으로 이제 이메일로 임용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너무 무책임하다 생각을 했고 굉장히 좀 황당했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에 해당 과목의 개설 취소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문의한 결과 저널리즘 비평을 신청한 학생들에 한해 수업 증원을 지원했고 저널리즘 파트의 교원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과학교육과의 무기화학 과목 또한 수강 신청 이후 교수 미배정 문제로 개설이 취소됐습니다. 무기화학 전공자만 무기화학을 강의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학과 교수로 대체하거나 외부 강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과학교육과는 어떤 대안을 마련했는지 해당 과 사무실에 물었습니다. 과학교육과 측은 2학기에 무기화학을 개설할 예정이며 해당 학기에 한해 분반을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업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과 차질 없는 강의 개설은 학생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지켜져야 합니다. 강의 개설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측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UBS 박혜수입니다.